2016 한국기원 총계배 시니어 배드민턴 시간입니다. 영암 월출산 대 서울 충암학원의 대결입니다. 자, 지금 2국과 3국이 동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. 맞아, 네. 오늘 상대적으로 좀 2국은 네. 좀 사랑을 좀 덜 받아. 사랑을 덜 받고 네, 덜, 좀 덜 재미져요. 예, 네. 덜 줄 수밖에 없었는데 네네. 일단 3국이요. 지금 이제 곧 바디 끝이 날 것 같아요. 근데 정태하 선수도 추격을 많이 해가지고 예, 집이 여기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. 네네네. 예, 지금 잡은 돌이 15개를 잡았죠. 여기까지 55집 정도 나고요. 여기 20집이니까 한 75집 정도 흙이 나 있습니다. 네. 흙집도 많이 늘긴 했는데 대신에 백이 지금 여기 중앙을 네. 틀어막아가지고 여기가 지금 네. 도대체 몇 집인지 모르겠어요. 여섯. 엄청나게 집이 많이 늘어났죠? 다섯에 여기까지 17개고요. 여기는 이제 정대현 선수가 둘 것 같아요. 아, 그냥 도나요? 뭐 비슷하네요. 여기 당해준다고 해도 75집이라서요. 네. 이 정도는 지금 반면으로 100이 남았네요. 네, 지금 차이가 그래도 많이 나네요. 네, 여기는 수가 나는 곳입니다. 지금은 뭐 그냥 아까처럼요. 흙은 여기 왜 안 해놨죠? 100이 여기 이어버릴 것 같은데요. 그럼 치받고. 네,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안 하죠 계속? 끊는 걸 계속 교환을 안 하네요. 어차피 해야 됩니다. 네, 밑으로 이제 흙은 젖혀서 두게 되면은 뭐 그 정도여도 안 된다 이거죠? 네. 여기 찝으면 안 됩니다. 여기 찝을 네, 젖혀야 돼요. 네. 지금 여기랑 수상전이 아니라 요 세 점이 지금 두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고 하나, 백이 둘, 계속 만약에 욕심을 내서 잡으러 오게 되면 네. 이건 이제 난리 나죠. 네, 중앙으로 단수치게 돼서 전체가 패가 됩니다. 네, 이거는 뭐 패가 아니라 뭐 큰 수가 났죠. 뭐 그 정도로 넘어간다고 보고 빨리 2국에 사랑을 주시죠. 네, 일단 3국은 오구초 네네. 선수가의 승리로 끝이 나는 걸로 보여지고요. 자, 2국은? 저희가 2국을 사실 많이 못 봐가지고요. 형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일단 백은 중앙집, 흑은 도처에 실리네요. 네, 지금 집을 이 바둑은 뭐 서로 간에 잡힐 일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. 이제 계산을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쪽에 흑집이 16집. 여긴 나중에 100이 이렇게 치중 가서 끝내기가 있네요.